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는 꽤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한 주 동안 5%나 하락할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거의 지난 6월 1일에 최악의 한 주간 수익률을 기록한 건데요.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시장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던 한 가지의 요인이 바로 페덱스의 실적 경고였습니다. 페덱스는 사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미리 우리 실적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페덱스라든지 아니면 UPS 같은 물류 기업들은 뭐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내수적으로나 자신들이 어떤 무슨 누군가 물건을 많이 만들고 소비할 때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의 우려감으로 해석하기에 마땅했고요. 이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비도 그렇게 예상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자, 여기다 이번 주에는 FOMC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이제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좀 두고 보자는 경계 심리가 시장에 팽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다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정리해 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 봐야 되겠죠? 자,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9월 16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배송업체인 페덱스의 경고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의 경고로 뉴욕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페덱스는 전통적으로 경기 가늠자로 불리는 기업이죠. 이번에 나온 실망스러운 실적이 현재의 매크로 상황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실적 전망치도 역시나 철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투자 심리 약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을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섹터 그리고 산업 섹터가 2%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했는데요.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덱스 소식입니다. 페덱스는 21% 넘게 급락했습니다. 회계연도 전체 실적 전망을 취소했고 CEO가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페덱스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페덱스의 글로벌 물류 규모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페덱스의 경기 침체 경고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흔들렸고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우버 소식입니다. 우버는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3.62% 하락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우버에서 사용 중인 업무 메시지 앱인 슬랙이 해킹당했는데요. 우버는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현재 사이버 보안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버의 해킹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10월 해킹으로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가 위약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3.66% 하락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납품 지연이 지속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진행 중인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회사의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6% 하락했습니다. 투자은행 니드햄이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이 향후 많은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는 $2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는 금요일장에서 성장주들의 하락세에 덩달아 하락해 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주가 그리고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넷플릭스가 모처럼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한 단계 올렸고 목표 주가를 245달러에서 $300로 올렸으며 맥쿼리 역시나 투자 의견을 올렸습니다. 시티는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305로 상향했는데요.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수익성이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페덱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매출이 견실하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UBS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아마존의 이커머스 사업을 약화시키진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8월 무점포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2.3%나 늘어났고 또 3분기 매출 전망도 역시나 월가의 전망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아마존은 이날 장에서 약 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양호한 실물 경제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페덱스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약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역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열리는 9월 FOMC 회의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대체로 이번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 차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1%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기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지표들도 발표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높아지는 종착역이라면서 이제 페드의 건물이 보이는데 높아진다고 하니까 금리일 것 같고 종착역은 뭘까요? 네, 이제 미국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 종착역이 어디일까? 근데 그 눈높이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요, 최종 금리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망이 4.45%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 전만 해도 약 한 3.7%였던 전망치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I 쇼크 이후에 당연히 이제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프리 건들락이 있는 이 기관으로 유명한 더블라인에서는 연준이 150BP에서 200BP 정도는 추가로 금리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건은 속도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매파 연준에 따른 공포감이 좀 지속이 되자 실제 금리도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8월 초 이후에 실제 금리가 약 한 100BP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FOMC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럼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가 궁금하거든요. 이미 반영됐으니까 좀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오히려 시장은 안도할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눈높이를 보니까 금리는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정적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그 금리 전망이 계속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금리 결정도 결정이겠지만 점도표가 공개가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6월 점도표가 이제 봤을 때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값이 올해 말에 3.4% 그리고 내년 말에 3.8%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점도표에서는 연준위원들의 눈높이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도이체뱅크 같은 기관에서는 한술 더 떠서 금리를 5%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준이 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약간은 좀 오버슈팅하는, 그러니까 과하게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댔는데요. 내년에 최소 4.5% 정도 금리를 예상하지만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악재로 볼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연말에 3.75%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고용시장의 악화를 감수하고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6%에 도달 시에, 그러니까 이렇듯이 인플레 잡기 위해서 고용시장을 좀 망가뜨릴 경우에 S&P 500 지수가 지금 대비해서 약간 26% 하락인 2900선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전망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 금리 전망 더욱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라는 키워드인데 바로 페덱스의 실적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페덱스는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적을 내놓기 전부터 본인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자, 페덱스가 이번 분기 이익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이미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주가 급락했죠. 자, 이걸 보고 BNP Paribas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막대한 둔화가 지금 진행 중인데 물류와 경기에 대한 가장 뚜렷한 지표인 이 페덱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봤을 때 결국 경기 상황에 대한 선행 지표를 보여준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페덱스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페덱스의 여파는 지난 금요일에도 페덱스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페덱스 미국 내에 있는 물류 기업이죠. UPS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 물류 기업인 UPS도 이날 4.5% 하락했고요. 또 XPO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미국 물류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도 4.7%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에만 그친 게 아니죠. 이들은 뭐 국제 배송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물류 기업인 도이체포스트는 6.6%, 그리고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로얄메일은 8.1%나 크게 하락했어요. 자, 물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골판지, 박스의 사용량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 때문에 골판지 3대 기업인 인터내셔널 페이퍼, 페이친 코퍼레이션, 그리고 웨스트라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11%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제 철도 파업을 간신히 피해서 겨우 급락을 막았던 철도 기업들도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노폭 서던, CSX 모두 2에서 3%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드나 싶거든요.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결국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드린 내용이지만은 더 가파른 긴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시장에 대해서 추가 하락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근거도 역시 경기 침체와도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침체가 와야지 이제 가격 상승이 좀 멈추고 인플레이션도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추가 상승이 결국은 이 같은 침체를 야기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살펴볼 문제는 현재 2년물 국채금리가 30년물보다도 약간 30bp 정도 더 올라 있어요. 즉 긴축 공포가 더욱더 세다 보니까 장기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 경기 전망이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도 오한다 증권 같은 기관에서도 채권금리 역전이 현재 월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냐를 좀 살펴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도 더 심각하고 그리고 심각한 또 침체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기관론이 퍼지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버엔딩 공급망이라는 내용인데 페덱스의 그림이 또 한 번 보이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페덱스와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같은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국 창 전반을 좀 분위기를 침체시킨 그런 기업이 있는데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GE입니다. 이 GE도 전일장 마감 이후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는데
여전히 공급망 이슈에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경영진이 토로를 했습니다. CFO의 얘기였는데요. 지난 이제 목요일에 컨퍼런스에서 부품과 노동력 그리고 원재료 부족의 전 사업에서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챌린지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E는 2분기에 이미 공급 차질과 그리고 매크로 관련 악재 때문에 매출의 한 5%포인트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3분기에도 결국은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측에서는 현금 흐름도 좀 악영향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현금 흐름이 2분기에 뭐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소폭 나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자체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 페덱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모두 산업재 섹터에 속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산업재 섹터, 그러니까 산업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산업재 섹터가 전주에 이제 한 6.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재가 6.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최악의 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11개 업종 가운데서요. 그리고 XLI 대표적인 산업재 섹터에 이 투자를 하는 ETF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19일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2020년 10월 이후에 최악의 주간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뭐 보잉도 그렇고요. 허니웰, 다우, 뭐 3M 이렇게 산업재 섹터 내에 주요 기업들이 모두 다 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GE뿐 아니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역시 이제 산업재 기업이 되겠죠. 부품과 노동력 부족에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최근에 또 토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전히 공급망 차질 같은 문제에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시장 전반에 주는 뭐 시사점,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S&P 500 지수의 섹터별 비중을 따져봤을 때 산업재 비중이 약 한 8%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저희가 피델리티의 뭐 이 섹터 정의를 보더라도 자본재, 제조 그리고 유통에 집중하는 기업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즉 경제 활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대변을 한다. 그리고 미래를 또 경고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섹터의 움직임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는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이겁니다. GTC 2022,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연례 인공지능 개발자 포럼 행사인데요. 자, 과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개발자 포럼이 주가의 하락을 좀 멈춰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 그거는 뭐 불확실합니다만 어쨌든 GTC 2022가 이번 주에 개최가 됩니다. 자, 이날 사실 근데 엔비디아는요, 지난 금요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과정에서도 약 2%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반등했는지 그 이유를 좀 뜯어보니까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 소폭 반등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미지오에서 투자 의견을 낸 것도 엔비디아의 주가 반등에 도움이 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미지오에서는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05달러로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 매수 의견을 유지한 이유를 보니까 전체 매출 가운데 57%를 차지하는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올해 말까지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지난 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은 61%나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게이밍 분야가 상당히 안 좋지만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했다. 이 부분이 시장의 상승에,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에 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미 게이밍 분야는 부진하고 암호화폐 채굴의 수요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넘치는 수요 때문에 재고 문제로 인해서 가격 하락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고객사들의 취소, 그러니까 주문 취소죠. 오더컷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자 포럼 GTC가 이번 주에 개최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것이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반도체 칩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게이밍의 아키텍처입니다. 자, 이게 이번 주에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러브레이스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포스 시리즈, RTX 40 시리즈가 또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자, 다만 엔비디아가 가진 현재 문제의 핵심은 바로 게이밍 분야인데 게이밍 분야의 아키텍처를 공개하고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정말 실적에 도움될까?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GTC2022가 과연 주가 하락을 멈추게 될 것일까?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분위기 좀 좋지 않고 그리고 기관들의 투자 의견을 보더라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비관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초에 이제 다이어와 같은 경우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스티페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유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낙관 스토리는 우리도 신뢰를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이 재가속화되는 그 타이밍과 정도에 대해서는 가시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웨드부시가 최근에 AMD를 자신들의 베스트 아이디어 종목에서 제외를 했어요. 엔비디아와 AMD는 어느 정도 또 같이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AMD에 대한 경계론도 역시 엔비디아와도 결부가 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좀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분위기는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GTC 관련해서도 기대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서 새로운 게이밍 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GTC가 어떤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GTC의 내용이 궁금해지고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